이게 근데 정말 이제 현대차 그룹은 큰 사이즈의 전기차든 이런 조그만한 캐스퍼만한 작은 차의 전기차를 만들든 배터리가 들어가서 늘어나는 차의 중량 때문에 서스펜션 세팅을 달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피로도가 없고 막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캐스퍼 일렉트릭을 시승하러 왔고요. 칼라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캐스퍼가 칼라를 많이 바꿨어요.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칼라명은 아직 외우진 못해서 제 건이 5번인데 이게 지금 전에 있었던 톰보이 카키의 매트 버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비자림 카키 매트. 그리고 톰보이 그거보다 뭐랄까 채도가 더 빠진 그런 느낌인데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스퍼 일렉트릭이 매트 컬러가 세 가지거든요. 이 비자림 카키 매트 그리고 더스크 블루 매트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 컬러도 예뻐요. 에어로 실버 매트라고 이 색깔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시한 컬러에서는 저 끝머리에 있는 저게 버터크림 옐로우 펄. 이거는 언블리치드 아이보리인데 이것도 괜찮네. 이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픽셀 라이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헤드램프 동그란 거 이 데이라이트는 유지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안에까지도 보면은 저 전조등은 네모난 게 있어요. 옆으로 놓은 직사각형 두 개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 방향지시등도 네모 일곱 개. 거기다가 휠까지도 안에 저런 네모를 집어넣었고 충전구는 그냥 누르는 방식이에요. 예. 근데 이런 라이트도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도 이런 표시까지도 이게 지금 잘 보면 귀여운 게 들어가 있네. 하하. 아 얘가 전방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저 앞에도 지금 빌트인캠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뭉치가 많아졌어. 저 위에 보시면 룸미러 앞에 뭉치가 4개나 저렇게 붙어있어요. 그래도 저렇게 마감은 잘 해놨습니다만 아 뭔가 좀 하나로 합치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 비가 엄청 오네. 뒤에서 보더라도 저 방향지시등은 네모죠? 그리고 저 픽셀 라이트들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게 후방 카메라도 여기도 있잖아. 제가 비가 혹시라도 안 올까 싶어서 저런 장비도 다 챙겨왔는데 지금 비 와서 못 찍고 있는 거예요. 비가 좀 잦아드네. 이 트렁크 가림막이 이거 전에 내연기관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참 만듦새가 좋다. 만듦새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이런 클립이 있거든요. 얘가 그래서 뭔가 찾아보니까 수납할 적에는 이렇게 쓰고 얘를 빼서 이 클립을 이 헤드레스트 고리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쪽이 더 잘 보이시겠구나. 캐스퍼 일렉트릭이 이 리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되잖아요. 눕힐 수가 있는데 이렇게나 누울 수가 있고 지금 이쪽은 안 누운 건데 이 네트 가지고 완전히 세우더라도 세우게 되면 평평해져가지고선 여기다 뭐 물건을 올릴 수 있겠죠. 텐션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해서 트렁크는 트렁크대로 쓸 수가 있겠고 얘를 아예 제거를 하면은 차박할 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것 가지고서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전기 SUV 가지고서는 차박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빈 공간을 메꾸는 것 때문에 평탄할 적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를 배려해가지고 이런 패널까지도 해놨고 예, 어우 적재성이 아주 좋구만. 캐스퍼 뒷자리를 보여드릴게요. 또 비가 쏟아질 것 같아서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이 휠베이스가 거의 한 20cm 정확히는 한 180mm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도어 열리는 것도 거의 90도 가깝게 뭐 한 70도, 75도 되는 것 같고 그냥 딱 봐도 넓어 보이죠. 일반 이전 캐스퍼 대비해서 들어가 보면 비가 와서 빨리 끝내겠다 지금. 오, 보세요. 이렇게나 누울 수가 있어. 예, 굉장하죠. 오, 비가 클라스. 오. 지난번에 스튜디오에서 처음 캐스퍼 테크토크 할 적에 인테리어를 저도 잘 살피지를 못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연기관이랑 비교했을 적에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시죠? 무엇보다 디스플레이. 물론 최신 CCNC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번 최신 CCNC를 보면은 물론 너무 좋고 이걸로 돌아가진 못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거 스크린이 디스플레이가 커져가지고 내연기관 캐스퍼를 타셨던 보셨던 분이라면은 와 이거 엄청 좋아졌네 라는 얘기들 하실 것 같아요. 드라이브 셀렉터가 이쪽에 들어가서 눌러보면은 스포츠, 스노우, 에코, 노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는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을 하면은 불이 이쪽에만 들어와요. 운전자 시야에서는 여기 불이 들어와서 불이 잘 보이는데 조수석에 앉은 사람 입장에서는 충전이 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 건가
신경 쓸 수 있겠다. 뭐 사소한 부분이죠. 그리고 수납 공간 밑에도 V2L이 이쪽에. 보통 선루프가 틸팅을 하면 여기서도 바로 슬라이딩을 이걸 하면 바로 슬라이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캐스퍼 얘는 이게 안 되네. 원래 이게 안 됐었나? 내연기관 때는 해보질 않았어서 제가 몰랐다가 오늘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닫고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그래 한 번 더 하면은 완전히 열리는 것도 되고요. 여기다가 12V 시가잭이나 A타입, C타입 포트 다 해놨어. 너무 좋아. 여기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 가지고 그 시각적인 경고도 줍니다.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 주행해 볼게요. 저희 CCNC가 아니어도 이 지도나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너무 좋은데 말이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일단 이런 웅덩이 보죠. 지금 이게 바람 소리가 꽤 있어서 그랬는데 휠하우징에서 들어오는 소리 있죠? 그것조차도 많이 차단돼 있어. 조용한 차입니다. 이거 그리고 확실히 작은 차다 보니까 이 ABS 있죠? 저속에서 저속으로 주행할 적에 인공음 내가지고서는 보행자들에게 경고해주는 거, 차 지나간다 그 소리도 더 가깝게 들려. 지금 이런 움직임 같은 거 보이실 텐데 영상으로 방지턱 보시죠. 지금 사실 이 반환점까지 타고 왔고 돌아가면서 찍는 건데 얘가 지금 84.5kW거든요 출력이. 모터 출력이, 모터 배터리 출력이 84.5kW인데 그게 PS로 환산을 하면 115마력 정도 돼요. 내연기관 캐스퍼 또는 경차에서 답답하게 느꼈었던 거 있죠?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추월할 적에가 아주 쾌적해요. 80km 구간 단속 구간에서 종료하자마자 출발을 해봤는데, 가속을 해봤는데 80에서 속도가 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경차 타면은 눈치 보면서 막 껴들게 해야 되잖아요. 들어갈 때도 프락셀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근데 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워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그룹에서 내놓는 요즘 전기차들이 되게 이렇게 좀 마일드한 세팅,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해서 그냥 빵빵 튀어나가는 이런 토크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이 사용자 운전자에게는 좀 마일드하게 와닿게 세팅을 하는데 얘도 역시나 그거랑 같은 느낌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마일드하면서도 부족하지 않아. 전기차니까 그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들어오는 노면음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 같은 게 더 상대적으로 신경 쓰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캐스퍼 일렉트릭은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전에 뭐 다른 캐스퍼만이 아니라 다른 경차들 타면 어우 시끄러워 막 이 생각이 들기 마련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구간이 일찍 찾아오잖아요. 힘이 나지도 않거니와 속도 올라갈수록 그 들이닥치는 사운드 소음 때문에.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경고 주는 거예요. 이거 불이 말을 잇자면은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속도를 올라가더라도 풍절음적인 부분에서, 외부 소음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많이 올라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들이 고주파 소리 있거든요. 잉! 이런 소리 내는 거, 그게 많이 차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속할 적에는 그래도 들리는 거가 있어요. 그건 아무래도 뭐 이 엔진룸? 이 앞에 후드가 운전석에 더 가깝잖아요. 차 사이즈도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이 뒷자리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승차감이 전기차 특유의 그런 치받는 그런 게 없어서, 아 이게 근데 정말 이제 현대차 그룹은 큰 사이즈의 전기차든 이런 조그만한 캐스퍼만한 작은 차의 전기차를 만들든 배터리가 들어가서 늘어나는 차의 중량 때문에 서스펜션 세팅을 달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반 가속보다도 추월 가속할 쪽에 힘 부족함 없이 그냥 시원하게 나가는 거, 그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장점이 저는 승차감. 아니야, 승차감이 더 큰가? 그렇다고 막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피로도가 없고 막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요 사이즈 차에서는 야 좋네 라는 생각이 뭐 바로 드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라서 그런지 이 타이어도 지금 그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빗길이라 좀 더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거 이렇게 가속할 수 있다는 게 나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내가 3차선에 있다가 이 캐스퍼를 가지고선 쭉 추월해 가지고서는 들어올 수가 있냐 말이야.
가속할 때도 그렇고 이 차체 움직임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은 제가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막 불안하고 막 이런 그 계속 이 엉덩이에 힘주고 달려야 되는 차들 있잖아요. 막 그 속도방지턱이나 물웅덩이 같은 거 만나면 이렇게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차가 아니네. 높게 앉은 시트 포지션은 이전에 캐스퍼 내연기관 때도 그랬었지만 그런 것 플러스 전기차로서의 그 장점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뿐만이 아니라 장년층들에게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차입니다. 도심에서 타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 주행 가는 거리도 뭐 350km 보수적으로 잡았을 적에 350km 간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 이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